메둘라는 호흡 중추죠. 호흡 중추니까 기본적으로 다이어프람, 인터코스탈리스 이런 부분들이 약합니다. 이분은 고개를 떨구지는 않는데 몸을 세우지를 못해요. 숨이 차, 자꾸. 호흡이 잘 안 되니까. 근데 고개, 미드브레인은 고개가 떨어지지만은 이 메둘라는 고개는 들 수 있는데 몸이 떨어져요. 이렇게. 게이트가 잘 안 되겠죠. 그러면 이거를 워크를 짓고 걸을 거냐? 세운 다음에 걸을 거냐?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결론 맺어줄 수 있어요. 워커를 짓고 걷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걸음, 게이트라는 영역이 우리 브레인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사람은 걷고 이동을 해야 거기서부터 ADL의 모티베이션이 생기는 겁니다. 뭐 자세를 바르게 한 다음에 걷게 하겠다. 이거는 처음부터 할 일은 아니에요. 처음에는 발을 질질 끌어도 엠블레이션에 대한 이 동기부여를 자꾸 줘야 돼. 이렇게 내 다리가 끌리기 때문에 이걸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. 그리고 이동을 해야 ADL이 발동돼요. 이렇게. 이제 그 게이트가 우리 ADL의 전체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워커 게이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뛰는 게 좋을까? 아니면 그냥 워커 건너 뛰고 해볼까? 이런 고민이 된다면 워커를 짚고 걸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. 그럼 팔 재활도 워커를 이용할 수 있는 재활로 들어가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. 초반에는. 그렇게 하면 이제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가지고 치료가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. 활동 반경 범위를 자꾸 넓혀주시는 것이 브레인 발달에 더 효과적입니다. 그래서 뭐 자세가 좋아지기 전까지는 병실에서 뭐 걷지 마세요. 이런 거는 너무 올드해요. 옛날 거예요. 사람은 다리를 질질 끌고라도 가야 돼. 그래야 삶에 어떤 동기부여가 생기기 때문에. 그거를 떼놓고 ADL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. 모순이에요. 모순. 발동이 안 돼. 그래서 게이트. 메둘라 환자분들은 워커 짚으면 게이트 됩니다. 여기만 약하기 때문에. 여기만 보조해주면 갈 수 있어요. 그럼 해주는 거야. 그렇게. 일단 한 바퀴 돌아주고 걸으면서 다른 거를 만들어주는 거야. 물론 머슬의 불균형 때문에 쉽진 않겠죠. 하지만 일단 반경부터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영역을 넓혀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. 게이트 패턴이 있다라는 거. 우리 아이들 신생아도 세워놓으면 스태핑 리플렉스가 나온다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 보행에 대한 이 모티베이션은 굉장해요. 사람들은. 그래서 걷는 게 중요해. 하지만 팔 치료부터 합니까? 걷는 거부터 치료합니까? 뭐부터 하라고 그랬습니까? 그건 팔 치료부터 무조건 하셔야 돼요. 로우톤 때 팔을 한 번 쓰는 게 되게 중요해. 이게 강직기로 들어가면 이 한 번 쓰기가 잘 안 돼. 한 번 쓰면 강직이 돼도 강직은 있어도 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꼭 말씀.